이제 첫 주차에 2평을 챙기고 두 번째 주차도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저도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나도 져서 아쉽고 다음 경기 잘 해보겠습니다.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인원 배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유리했을 때잘못 풀린 것 같습니다. 우선 첫 번째 뭐 엠픽 보드에서의 선택과 내려가서 이제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인데 뱀픽하는 과정에서 상체와 하체를 구분하는 뱀픽 같은 것들이 나오거나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있기 마련이고 서로 그런 게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회피를 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좀 생겼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가서 잘 얘기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상대편이 바텀 쪽에서 드래그넷이라는 되게 아주 초반부터 되게 강력한 적을 뽑았고 그 부분에서 르남의 원활한 파밍을 위해서 라인 싸움을 했고 이 부분에서 이제 탑 골드를 어떻게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초반 이제 드래그넷이가 빅앱을 쌓고 다이브를 치면서 쉐샷 벌리는 그런 행위를 해도 똑같이 바텀 타워 붙었거든 뜯기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종종 연습 경기에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나올 빈도수가 적긴 하지만 어떤 극단적인 픽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사실 지금 저희 팀이 뭐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. 선수들 개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이 잘하고 저희 앞으로 하던 대로 하면은 앞으로의 경기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실력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